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보시면 Add Entry에서 젠스버 캐스터에게 이걸 던져주죠. 이런 투플이 하나 날아가는데 투플은 항상 앞에 아톰이 있고 뒤에 본문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얘는 본문의 종류라고 해야 되나? 이 아톰을 왜 쓰느냐는 거예요. 여기도 아톰이 있고 여기도 있죠. 오케이. non-reply 다 아톰을 쓰고 있는데 이 아톰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지금 우리 모듈을 보시면은 이 젠 서버에서 start, add entry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가 인터페이스 펑션들이잖아요. 그죠? 인터페이스 펑션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콜백 펑션들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인터페이스 펑션에서 시작을 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인터페이스 펑션을 시작을 해서 이 데이터가 이 아규먼트 이 펑션 호출되는 게 누구한테로 넘어갔었나요? 우리 지난 서버 프로세스 투두에서 이 순서를 다 봤었잖아요. 그죠? 1, 2, 3, 4, 11, 12, 13, 14, 21, 22, 23, 24 이렇게 해서 동작하는 데이터 흐름을 봤었죠. 그때도 보시면 이렇게 이런 형식의 투펄이 땅땅땅땅 전달되었었잖아요. 그죠? 투펄 투펄 그래서 투펄을 통해서 서로 그리고 투펄을 쓰는 이유가 펑션들 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펑션들 간의 어떤 대화하는 방법으로서 아규먼트의 타입을 가지고 이 펑션 저 펑션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특이한 상당히 특이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펑션 지금 여러 가지 펑션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펑션이 있고 콜백 펑션이 있고 그리고 젠 서버는 사실상 서버 프로세스 펑션들이 있고 그죠? 서버 프로세스 펑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루프 내에 있는 펑션들도 있죠. 크게 네 종류입니다. 지금 우리 펑션들을 그룹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1번 그룹은 인터페이스가 되고 2번 그룹은 뭐예요? 서버 프로세서. 서버 프로세서였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젠 서버. 젠 서버라고 하는 모듈에 들어 있는 일련의 펑션들이고 그리고 이 서버 프로세서가 이 인터페이스가 서버 프로세서에게 뭔가를 던졌을 때 얘는 또다시 루프 내에 있는 프로세서들을 호출하죠. 루프 펑션, 루프 내에 있는 펑션들입니다. 루프 펑션 있고 그리고 루프 펑션은 또다시 뭘 호출하나요? 이 인터페이스 바로 밑에 있는 콜백 펑션들을 호출하고 되고 그리고 이 콜백 펑션들 내에서 뭘 호출하게 되나요? 바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하는 펑션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두 리스트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투두 리스트라고 하는 모듈 ex.ex라고 하는 모듈이 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나누자면은 1번하고 여기 뭐야 콜백 펑션 4번이 하나의 그룹 모듈 속에 들어가 있죠. 그죠? 첫 번째 투두 서버라고 하는 모듈 속에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 1번과 4번이 하나의 모듈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모듈. 이게 핵심이 중심이 되는 모듈이죠. 그리고 이 서버 프로세스와 루프 펑션이 2번과 3번이 또다시 하나의 모듈로 들어가 있죠. 2번과 3번. 그렇죠. 그리고 5번이 또 별도의 모듈로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5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4번이 있는 모듈이 지금 투두 서버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죠. 얘는 투두 서버이고 그리고 2번과 3번은 이전에는 서버 프로세스라는 모듈을 썼었지만 지금은 젠 서버가 이 서버 프로세스에 이전에서 봤던 이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서버 프로세스 그죠? 서버 프로세스 이름을 젠 서버라고 바꾸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살짝 숨겨놓은 것이 젠 서버입니다. 그리고 5번이 뭐예요? 얘가 젠 서버가 되고 젠 서버 그리고 5번은 투두 리스트 투두 리스트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1번이 2번을 호출하고 지금 호출한 순수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되죠? 다음에 2번에 있는 펑션들이 3번에 있는 펑션들을 호출하고 3번에 있는 펑션들이 4번에 있는 펑션들을 호출하고 그리고 4번은 다시 또 5번을 호출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랑
그렇죠? 지금 해본 게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나중에 펑션들과 펑션들 사이에서 주고받을 때 서로가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종의 신분증을 좀 보고 상대방이 누군지 알고 뭔가를 데이터를 던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누군지 아는 방법이 엘릭스에서 쓰는 방법이 바로 희한한 방식이에요. 바로 아규먼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이 add entry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붙여놓았으면은 그러면은 이 add entry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펑션에게만 이 펑션 호출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특이한 방식이죠. 정말 이상한 나라의 엘릭스죠. 그죠? 이런 방식이 정말 특이한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엘릭스 펑션들은 같은 펑션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 있는데 하나는 to do server new entry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냥 to do server만 받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여기 뭔가 아톰을 하나 받아서 여기 있는 요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다 add entry예요. 얘도 add entry, 얘도 add entry, 얘도 같죠. 같은 add entry인데 우리가 어떤 아규먼트를 넣어서 add entry 해서 엔트리에서 아규먼트를 이렇게 주는 펑션을 호출을 하는 거예요. 호출하면은 얘의 호출에 응답하는 것은 이 셋 중에서 누구냐니까 얘만 응답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통해서 얘와 얘가 서로 대화되는 거예요. 이 둘을 빼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요게 엘릭스가 펑션들 간의 대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add entry가 어딘가 이번 서버 프로세서, 그러니까 젠 서버에게 전달되고 젠 서버는 다시 그것을 루프 펑션으로 전달하고 요걸 그대로 전달해요. 그걸 다시 콜백 펑션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콜백 펑션이 어디 있나요? 밑에 콜백 펑션에 보시면은 이 add entry라고 하는 것, 이 부분 있잖아요. new entry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출한 것이 여기를 거쳐서 다시 콜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콜백 여기서 호출한 것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젠 서버 내에 있는 두 개의 모듈을 거쳐서 다시 콜백 핸들 캐스트로 들어온 게 바로 이 아규먼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걸 뭐 생소한 같지만 사실 이전에도 똑같이 했어요. 보시면은 인터페이스 이게 지금 서버 프로세스 투두 EX 파일입니다. 그죠? 보시면 이게 5장의 마지막이죠 아마. 보시면은 add entry에서 투두 서버 new entry에서 add entry 요걸 던져 넣죠. 그럼 얘는 2번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서버 프로세서에서 이걸 받는 부분이 있어요. 서버 프로세서에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콜에서 여기에 리퀘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리퀘스트라는 이름으로 얘가 전달되는 겁니다. add entry니까 아니 캐스트로 전달되겠군요. 그죠? add entry니까 캐스트로 전달됩니다. 이 부분이 캐스트. 캐스트의 리퀘스트로 전달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거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 이거 제가 작성한 건가요? 제가 작성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책에 있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같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add entry 그대로 적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싶어요. add entry 요만큼 와서 얘가 캐스트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은 캐스트 어디 있나요? 여기 캐스트죠. 여기 리퀘스트라 하지 않고 이렇게 적어 놓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캐스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이름을 뭐 리퀘스트로 하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하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캐스트 펑션이 여러 개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 개 캐스트 펑션들 중에서 특정한 캐스트를 특정할 수가 있게 되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 서버 샌드 서버 3번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넣어주는 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하더라도 똑같이 동작한다는 거죠. add entry 얘가 이제 순서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1번에서 2번으로 전달되었고 2번에서 지금 이제 루프 펑션으로 3번으로 전달할 차례죠. 이게 루프 펑션 3번으로 전달됩니다. 루프 펑션 캐스트죠. 이렇게 3번으로 전달되는 거죠. add entry new entry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4번으로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4번이 누구예요? 콜백 펑션이죠. 그 콜백 펑션이 누구를 콜백하죠? 핸들 캐스트를 콜백하죠. 핸들 캐스트 여기에 add entry 이렇게 해서 이번에 new entry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얘도
같은 의미, new entry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뺑 돌아서 결국 좀 전에 꽂히기 전에 이 모습이나 지금 제가 복사해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꼴 기호 이렇게 해도 정상적으로 동작하겠네.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담게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컴파일하면 돌아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다시 투두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제어하는 곳에다가 이걸 이제 던져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게 보이시죠? 1번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서버 프로세스를 거쳐서 루프 펑션을 거쳐서 콜백 펑션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던져준 게 빙글빙글 젠서버 안에서 두 빙글빙글 돌아서 다시 콜백으로 이렇게 딱 돌아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젠서버가 리턴하는 값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턴한다는 거. 항상 투펄 형식으로. OK, to the list new. 그죠? 핸들 캐스트 역시도 끝나고 난 뒤에, 작업이 끝났다는 것을 알릴 때 투펄 방식으로. 이 부분이 이전에 서버 프로세스에서 안 보였던 하나 더 추가된 부분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이 상당히 재미있는 코드이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딱딱 밟아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부터 제 1장, 제 2장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듈을 조금씩 합쳐가고 있어요. 이 합쳐가고 있는 논리적 구조, 논리적 흐름을 한 번만 익히시면 됩니다. 두 번 익히실 필요도 없어요. 한 번만 이 흐름을,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쓸 패턴이 바로 이거예요. 딱 하나의 패턴입니다. 뭐 두 개도 아니에요. 한 번만 딱 익혀놓으시면 이 주구장창 계속해서 쓰게 될 패턴이고, 그리고 지금 이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여기다 다시 조금 더 두 가지를 더 추가하게 될 겁니다. 뭐냐니까, 첫 번째는 컨커런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디스트리뷰션, 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컨커런시는 이러한 것을 지금 프로세스 하나하나씩만 계속, 하나의 프로세스가 지금 지금 딸랑 두 개만 움직이고 있죠. 그죠? 이전에 109번 서버 프로세스 여기였었나요? 그 이전이었 키밸류 어디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기억나시죠? 109번과 111번 두 개의 프로세스 가지고 움직였었잖아요. 두 개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프로세스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동시에 움직이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 요청자, 클라이언트가 1초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이걸 요청한다, 에덴트를 요청한다 그러면은 프로세스도 하나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 수천, 수만 개가 만들어져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거 아니에요. 그게 컨커런시입니다. 그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만약 지금 컴퓨터 서버 하나에서만 이렇게 돌아간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지구 전역에 걸쳐서 수만 대의 컴퓨터가 분산되어서 서로 간의 업무를 나눠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게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게 남아있는 주제들이에요. 그 두 가지만 추가하면은 엘릭스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끝나는 겁니다.